그럼요. 이 통과제리 하버니와 우리 다유, 우리 구독자님 중에 다유 스케치님께서 저희 매니저와 저와의 관계를 통과제리라고 자꾸 묘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통과제리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서 저희에게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제 직접 화분을 만드시는 분이라서 직접 화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다 채색을 하시면서 묘사를 하신 거예요. 구독자님들은 제가 젤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매니저님이 톰이라고 하시는데 톰이 내가 매니저님 이거 매니저님이 어떤 거 할래?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자기가 젤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톰으로 원래는 스케치님도 그렇게 구분을 주셨는데 어떤 분이 말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젤이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이렇게 다이스케치님이 만들어주신 여기 수제 화분에 톰도 예뻐요. 뭐 어쨌든 요 화분에 이제 분갈이를 할 건데 여기 파키피덤이 꼬마 커피 파키피덤이요. 그 파키피덤 전문하시는 우리 모란 형제농원의 롤린이다 여기요. 롤린다에서 요거를 8,000원에 판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요거를 이제 구입해왔는데 이제 저는 요거를 여기 새끼가 하나 있길래 요거 먼저 제가 좀 골랐고 요거는 매니저님이 나중에 또 같이 갔을 때 밭에서 골랐어요. 밭에서 골라서 뽑아오신 건데 같은 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매니저님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키피덤을 심어줄까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햄노루라고 해요. 햄노루. 이거 저는 진짜 다육농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햄노루는 이천의 아름다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물등이 희망이 드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사온 지가 꽤 됐어요. 지금 희망이 드는 게 너무 예쁘죠. 근데 여기 그때는 제가 500원씩 주고 샀었는데 지금은요 이제 1,000원 판매를 하시는데 다행히 여기 아름다운 집은 전품목 20% 할인을 하고 계세요. 상시 그렇기 때문에 뭐 20% 1,000원이라도 20% 하려면 800원인 거죠. 아직도 햄노루가 보이더라고요. 다 팔리진 않고 이렇게 피멍이 된데 너무 예쁜 거여서 저는 이거 5개를 그때 구매 해온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된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요건 합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오늘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파키피덤이나 두들리아 이런 것들은 흙을 그렇게 많이 안 털고 그대로 흙을 좀 머금은 채로 심어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요거는 사단이 빼시다가 이게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아랫입장이라서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롤린의 다육에서 8,000원짜리 두들리아인데요. 요거 한번 멋있게 자라는 모습. 두드레가 클 때는 진짜 확 큰다고 해요. 어디 갔냐?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 굼벵이 똥을 좀 섞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까만 거는 굼벵이 똥이에요. 뭐 다 자란 야생 파키피덤이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요즘 뭐 다 좁아서 들이지도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조그만 쪼끄미도 키워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쪼끄미도 키우는 재미. 거의 털지 않았고요. 뿌리를 그냥 같이 또 톰이냐 젤이냐 누가 젤이냐 누가 톰이냐 또 분쟁이래. 아 매니저님께 더 이쁘네. 매니저님이 그쪽으로 다 자기는 젤이라고 우기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젤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매니저님께 좀 환역기가 좀 있네요. 두들레야 봄분갈이는 많이 털지 않고 분갈이 하시는 게 좋아요. 가을에는 어떻게든 뭐 어떻게 뭐 심으셔도 가을에는 정말 잘 자라기 때문에
9월 공갈이는 톡을 다 털으셔도 됩니다요. 두드레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키우기 쉽거든요. 뽁뽁 들어가죠. 뽁뽁 누르면. 다시 한번 넣어주고 금세 되었습니다. 뭐 뿌리 털린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좀 모자르네. 자, 이제 소림 마사로 마감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받으신 분들도, 저도 이거 포트에서 빼다가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잘라졌거든요. 이제 하엽질 부분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아유, 8,000원이면 정말 저렴하죠? 됐고요. 자, 통과젤이. 저희의 또 상징적인 게 미크와 미니도 있지만, 이제 통과젤이도 이제 하나의 마스코트가 되는 것 같아요. 햄노르를 여기다 심어볼까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언박싱하는 별꽃사랑 다육카페 있죠? 이게 여주에서 만드는 분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게 세 개 세트에 10,000원에 파셨어요. 색상은 랜덤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런 짙은 색을 좋아해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합식을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주문 가능하실 거예요. 사장님한테 말씀하시면. 뭐, 세 개 세트에 10,000원이니까 가성비가 너무, 뭐, 별꽃사랑 사장님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하분들만 뭐, 소개하시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이제 중국 화분들이 이제 거의 막히다 보니 여주 화분을 위주로 지금 소개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4개가 들어갈지 5개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가 덜 들어간다면은 하나는 단독으로 심어놓고 심어줄까 해요. 얘를 단독으로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단독으로 심어줄까 합니다. 자, 여기도 군뱅이 덩 좀 쬐끔,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갔다. 쬐끔 군 이렇게 좀 깔아주고요. 이거 좀 많이 클 것 같아. 지금 물을 못 먹어서. 이거 하나가 좀 뿌리가 이렇게 네 개만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나무 나이는 여기 미니 분에
큰분 미니분 이것도 새끼도 달았어요. 이렇게 해볼게요. 요것도 별꽃사랑 다육카페에서 판매했던 미니분이에요. 여기 7종에 만원이었나 6종에 만원이었나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도 여주분입니다. 수입분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단독 했습니다. 자, 통과들이 여러분 파키피던 꼬마 파키피던 롤린의 다육에서 8,000원에 판매하는 아이들 이렇게 꼬마 파키피던을 우리 매니저님과 저와의 또 새로운 캐릭터가 생겨났죠. 통과들이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자, 이 아이는 이천 아름다움 집에서 데리고 온 햄노루라는 아이예요. 아, 이게 피멍 드는 게 장난 아닌데 저는 사실 요거를 좀 사온 지가 꽤 됐어요. 그때는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00원이에요. 이 한 포트에 종잣 포트에 있던 아이인데 거기 다른 데는 없는데 유아이마 이천 거기만 있는데 아름다운 집에 지금은 이제 1,000원에 판매하시는데 전품 뭐 20% 할인해서 한 8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몇 수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때 다섯 포트를 사왔었다가 좀 분갈이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별꽃사랑 다육카페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아, 요 화분 참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심을기에는 세 개에 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좋죠.